자,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당구장이든 우리 아카데미든 점수가 뭐 300, 400, 뭐500 이렇게 치신다 하더라도 원쿠션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원쿠션도 많이 설명도 그랬지만 기울기 그 다음에 모을 수 있고 없고를 한번더 이해 좀 시켜드릴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비치면서 찍는데 이게 좀영 아니다 싶으면 또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 신부님이 일찍 가신다더니 안 가시고 기다리시니까 조금만 있다가 부탁을 드리고 자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공이 붙어있고 이렇게 붙어있어요. 딱 보시기에도 하나만 시켜도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왜냐면 조금만 잘못 치면은 지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여기가 이제 10선, 20선, 30선이라면은 일적부가 10선에 20선에 붙어 있고 내수부가 30선에 센터에 걸려 있어요. 이 목적부는 장쿠션 센터는 여기 40이라고 하면요. 이거 맞추기도 힘들어요. 얘를 이렇게 치거나 저쪽 가서 이렇게 치거나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치는 방법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아까 처음에 배치 놓은 거 뭐냐? 공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나 반개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얘는 한개 정도만 떨어지고. 왜냐면 또 방에 떨어져가지고 요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좀 이해 좀 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서. 자, 이 부위 봐주시고. 네. 멘트를 좀 바꿀까요? 이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건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배치에 그리면서 내가 하나 맞히면서 더불어서 얘를 이쪽으로 갔다가 오게 하려면은 어떤 조합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잘안 되더라도. 자, 속으로 일적부를 쳐서 원꽃을 맞히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한 칸, 두칸 정도 떨어졌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여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공을 두껍게 치면 이거 한 번만 딱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지금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저는 일단 강사잖아요. 저같이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쉽게 편하게 치면서 모을 수는 있어요. 적당하게. 아주 여기다 이쁘게 모을 수는 없지만 모을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항상 제일 먼저 따질 게 뭐예요? 두께. 100% 치면은 요렇게 들어왔다가 요렇게 나간다는 거죠. 입사각, 안사각. 그러면 두께를 이쪽으로 빼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노란 공을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만약에 절반을 쳤어요. 그러면 100%가 일어난다 그러면 노란 공하고 빨간 공하고 따졌을 때, 여기 간다면 절반을 치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입사각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근처로 올수 있잖아요. 100% 쳤을 때하고 절반 쳤을 때하고만 딱 이해를 하시면은 공 모을 수 있다 없다가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도 뭐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당점. 첫 번째 두께, 두 번째 당점. 그럼 당점에서도 또세 번째 뭐예요? 회전 얼마나 주냐 이거 몇 팁. 그 다음에 스트로크, 속도 이 다섯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절반에 이 공을 치려면은 암만 못 쳐도 또 점수대별로 회전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를 2시 정도 주고 치시라고 하거든요. 대신에 어떻게 쳐요? 절반 두께에다가 2시를 치면서 편안하게 빼서 내가 편안하게 툭 밀어서 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리가 크게 났단 말이에요. 땅 소리가. 그럼 분리각이 이렇게 난다 이거죠.
일대권 어느 정도 이쪽으로 오게끔 유도를 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친 거냐, 얘를 제가. 멀리 민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올 텐데, 그냥 말만 했지, 그걸 못 지켰다. 그 생각을 좀 못 했다. 너무 1접구에 쳐서 2접구 맞추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저 공을 멀리 내가 이렇게 밀어서 쳐야지. 자, 이제 보세요. 얘 맞았죠? 얘 이 정도 왔죠? 그럼 아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아니면, 야, 이 정도면 뭐 얼마 치겠네. 예. 네.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러면, 요번에는, 하나 더 내렸어요. 내렸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요. 내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두께 얼마에, 아까는 뭐 하나 반이라고 했고, 얘는 하나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화면 나오나 보세요. 나와요. 잘 나와요? 네. 그러면 요번에는 조금 더 붙어 있고, 뭐, 손가락 두 개 정도 통과할 정도,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정도 통과할 정도? 네.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정도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해 좀 시켜드리려면, 이런 저런 사항들 공부를 다 이해 좀 시켜드려야지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공이 쓸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미리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당구라는 걸 좀 재미나게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두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절반을 치면서 얘를 몇 시간 정도 주면 될까요, 이번에? 이것도 예? 2시. 2시. 몇 시야? 2시. 2시에 모자라요? 3시. 3시? 네, 어느 정도 적당합니다. 그러면 3시를 주면서 또 어떻게 치죠? 소리가 땅 소리 나면 안 되죠? 설령 얘가 안 맞는다라도, 아, 나는 멀리 한번 밀어서 쳐보자. 그런 생각 갖고 한번 쳐보세요. 3시를 주고 절반을 치면서 쭉 밀어서. 그러면 좀 아까 여기서 불편한 게 뭐냐면요, 그런 것도 좀 이해시켜줘야 돼요. 내가 이게 치려는데 이게 공이 건들려. 그거 뭐예요? 파울이잖아요. 그럼 얘를 잠깐만 이렇게 빼고 쳐. 내가 들어가서 푹 치기 일단 편안한 거를.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는 쪽, 이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그럼 여기가 3시면 여기 몇 시에? 4시잖아요. 그런 이론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절반 두께에다가 4시, 3시에서 팁 하나 내려서 휴를 나가고 멀리 쳐야 되는데, 소리가 또 딴 소리 나면 안 된다는 거지. 제 말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아무리 4시를 주고 쳐도 잘 안 된다, 그럼 당장 더 내리세요. 하단으로. 5시로. 4시면 중하단이라 그러면은 5시는 편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게... 일단 회전을 많이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을 1접구, 소구, 2접구, 이렇게 이쪽 공을 쳐서 이렇게만 놔도 웬만큼 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어려워. 네, 난이도가 제가 맨날 텐텐텐 그러잖아요. 얘는 텐 할아버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또, 요번에는, 요렇게 놔두고, 그냥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수구로 1접구를 쳐서, 원쿠션, 이렇게 마시고, 1접구는, 원, 투,
쓰리 이쪽으로 오게끔. 그러면 지금 공은 약간 느낌상 역회전을 좀 주셔야 돼. 예. 네. 뭐 괜찮아요. 11시든 뭐 10시든 역회전을 주면서 여기 있는 공을 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공. 왜냐면 이렇게 나가야 있잖아요, 대충. 그러면서 또 앞으로 미셔. 내가 얘를 이렇게 뚝 밀어서 역회전 너무 많이 먹었다. 1점은 일단 오죠. 네. 그러면 지금 딱 제가 신고 나서 어이 회전 많이 들어갔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세워놓고 덜 주면 된다는 거예요. 12시. 아니 지금 10시 줬으니까 11시. 그러면 여기서 비큐치기 제가 또 비큐치기 어떤 기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쵸? 동영상에 이렇게 떠 있어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그러면 그 방법 여기를 줬으니까 빠졌으니까 여기를 주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치시면은 이쪽 오잖아요. 얘가 좀 더러운 거 있지만. 그래서 일단 하나 맞추는 방법 알고 가셔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을 모아치려면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요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일시적으로. 요건 좀 각도가 멀어도 한번 보셔. 이 하얀 공은 좀 빼고 수구로 일적구를 쳐서 수구는 이쪽으로 가서 원, 투 또는 쓰리 일적구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게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얘를 좌측 회전을 조금 주고 상단을 한 10시 정도 주고 내가 이렇게 쭉 밀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기네. 자 그러면 제가 못 쳤어요. 왜 못 쳤느냐? 약하게 치니까 공이 이렇게 길게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아니면 조합을 어떻게 하시냐면 상단이 아닌 중하단 느낌으로 또는 속도를 좀 세게 해서 확 꺾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찬찬히 치려면은 그냥 세게 치는 걸로 가면 돼요. 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세게 치니까 팔이 맞죠? 요런 것도 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아 이렇게 하면 이해 주시게 되겠다. 뭐 어떤 그 상대방 공이 뭐 이렇게 수비 방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놔두면은 뭐 방해를 안 할 거라. 아 이렇게 원고수는 방해할 수 있구나. 이쪽 코너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놔보고요. 자 이제 보시면 내가 이렇게 이해시켜야 될 거예요. 보통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원쿠션 맞추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제가 쉽다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거 보고. 그 여기 있으면은 굳이 원쿠션 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얘는 길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길이. 그런 거보다는 원쿠션이 자신 있으면 이걸 치시고 자신 없으면 어떻게 치셔야 돼요? 얘 끌어치기 시작하고 직접 맞추시는 게 더 확률이 좋다 이런 거지. 제 말은. 그럼 얘가 원, 투, 쓰리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는 맞추니까 이 금공 어딘가에서 조금 편하게 칠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이 좋은 거지. 치면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하는 것보단 끌어치기는 것도 확률이 좀 있잖아요. 중국반이니까 고급반하고 제가 하는 강사니까 150만 치시면 얘 쳐서 얘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원구션은 잘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직접 치시라는 거예요. 저 공을 쳐서 이렇게 직접 치시면 이 공이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이게 좋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하나는 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공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서 칠 건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 각도 보고
여기 와서 영어 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휴,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요령, 쉽게 치는 요령이 뭐냐. 점수 약하신 분들은 꼭 여기만 잡고 이렇게 치시려고 해요. 이렇게. 좀 짧게 잡고 얘 쳐서 이거 원쿠션이나 직접 칠 때인데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이게 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끊어치게 친 것보다는 내가 좀 약하게 저 공을 얇게 치면서 이렇게 뭐 원쿠션이나 뭐 투쿠션 이렇게 맞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왜? 하나 더 쉽고 편하게 치고자. 그쵸? 그러면 이 공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마스터를 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았다고 쳤을 때는. 그리고 또 거기서 보시면 이번에는 자 김현님 이거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길을까지? 그럼 다음에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까요? 예측이 되세요? 아, 얘 쳐서 나는 이렇게 맞고 얘가 이렇게 오게? 오, 엄청난 수예요. 엄청난 수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어떤 두께로 쳐서 얘를 어떻게 치는지, 요거는 어떻게 쳐야 돼? 내 공의 당점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좌측을 주고 치시는 거지. 그리고 밀림을 주면서 저 공을 이렇게 치셔야 된다는 거지. 안 맞았지만. 이렇게 모은다는 거죠. 그 요게 뭐냐면, 아까 이쪽에서 치울 때, 이 공하고, 약간, 비슷한 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내가 이 공을 쳐서 얘 이렇게 맞히면 얘도 이렇게 내려오듯이 얘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건 축소판이고 얘는 좀 크게 확대해서 자 그럼 그 방법 그대로 저 공을 두껍게 치면서 밀면서 이 공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일적골을 비껴치기 형태로 치면서 이쪽으로 유도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맞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공이 이번에 이렇게 있어요. 이 공을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이 카메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이렇게 찍으면 이제 조금 편하게 나오겠네. 자, 이걸 어떻게 치면 될까요? 일단 쉽게 치는 건 얘를 바로 수구로 일적골 쳐서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역을 쳐서 이렇게 걸어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찍어치기 맞세 그렇게 치셔도 되고 그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끝났어. 뭐가 끝나요?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한 거 끝났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공을 어떤 식으로만 이제 칠 수만 있다면 여기서 편하게 많이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알면은 맞는다. 네? 이거 맞는다면 아닌데? 네? 글쎄요, 그건 뭐 잘 모르겠고요. 일단 치다 보면은 이제 저쪽 가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짧게 잡고 중심만 좀 잡고 여기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여기서 이렇게 톡 치시면 되잖아. 부상자라고 빼서 치면 파울입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빼가지고 상대를만 톡 치면 파울입니다. 이거요? 골치만 치면 파울. 이거요? 만약에 김인영하고 저하고 사고를 치는데 내가 만약에 이게 뺐어요. 기분 좋으세요? 매너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세요? 매너가 없는 사람 같이 보이세요? 네? 누구랑 치냐? 누구랑 치느냐가 중요하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파울이냐?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상관없는 거야. 그건 모르고.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죠. 동남아를 칠 수 있으니까.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 하대 조립해갖고 당구를 치는데 이걸 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짧은 익스텐션 이제 쭉 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참 말하는 게 참 애매합니다. 예. 네. 저는 매너 없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아, 익스텐션은 돼요? 저는 뭐 신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일단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 웃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조그만 큐를, 뭐, 마스터 큐라고 따로 있는데, 그런 거 갖다가 하나 더 갖다가 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든다면. 예. 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쳐볼까요?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하면 어떡해. 기다려.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맞은 공인지 맞지 않은 공인지 잘 모르실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무조건 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공인지 안 맞는 공인지 모르시면서 보시는데 나는 무조건 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치는 것도 자,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뭐, 일접구가 떨어져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래서 뭐, 앙카, 뭐, 이런 식으로, 뭐, 맞는다만, 받는다만,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이거를 받는다만 하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친다 그러면은, 이 공은, 그냥 바로 깨지는 거예요. 예. 보기는 쉬워 보이시잖아. 막상 치신다 그러면 이 공은, 그냥 한번 치고 그냥 딱. 하나만 말씀 예. 그럼 이게 다 뭐냐면, 앙카, 트레이닝, 키스만 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냥 어떻게 보면 키스를 쳤다, 조금을 쳤다. 그런 느낌으로 이 공을 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요 어떤 방법이, 요것도 어떻게 보면 참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지금 시켜준다면? 지금 이제 식구 치면 외면하셨어.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어. 네. 왜 안 보세요? 난 너무 좋은 기술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더 보시면서,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얘를 대충 치는지 어떻게 좀, 내 눈을 보시든, 손을 보시든, 뭐, 큐를 보시든, 그런 걸 좀 보시면서 해야지, 이런 공을 연습할 때나, 쓸 때나 내가 좀 득점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 보면, 공이 세니까, 내 공이 이만큼 나오면, 그다음부터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근데 그렇게 말 없이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뭐, 일단 강의 시간이지만, 어떻게든 쉬면서 내가 일부러 이걸 만들려고 친 건 아니지만, 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공도 좀 많이 치는 것 좀 보여드리면 조금 더 좋다.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공을 갖다 네. 집어넣는 것도 쉽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아는 게 많아져야 내가 공을 치는데 다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거죠. 아는 거. 여기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세워서 찍는 게 맞아야 좋을까요? 이렇게 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근데도 조금이라도 알도 더 많이 나오게 키스로 시주를 하면서 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내가 치면서 쳐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많이 놀았으니까 조금 싫은 타이밍을 가지면서 얘를 저쪽 갔다가 오게끔 설령 안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세요, 땅. 또 됐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을 어떻게 치시면 돼? 이제 깨진 거잖아요. 그 공을 알고 있는데 내가 세게 쳤으니까 나 또한 잘못 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세이로 어우. 네. 또 저쪽 가서 얘를 치면 안 되고 얘를 키스로 치는 거죠. 아니 근데 김현님 무섭게 나를 째려보세요. 째려보시는 것 같아. 요즘 다 마스크를 쓰고 나는 안 쓰고 그러니까 무서워. 눈만 보이고. 자, 이번엔 저 공을 치는데 내가 이 노란 공으로 일족 공을 바라보면서 100% 치면 얘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반 나눴을 때 좌측으로 반만이라도 때린다고 생각하세요. 좌측이도 무해진도 우측이도 다 맞아요. 이거 그냥 얇게만 치면 절반만 치면 다 맞는 공이에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키를 이렇게 쭉 밀어서 그러면 이제 이 공을 치실 건지 이 공을 치실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내가 하나라도 더 칠 수 있는 공이 뭐냐 그러면서도 하나 맞추면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치신다면 오, 온전한 공수죠. 그럼 이번에 얘를 한번 쳐볼까요?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조금만 틀어서 예 네. 마세로 저 공을 쭉 보내서 갔다가 내려오게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네, 좀 느낌상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요? 공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끊어치기 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내 수구로 일접구를 이쪽으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3분의 1을 치면서 불편하지만 좌측 회전을 주고 키스를 치면은 거리는 이렇게 멀지만 키스로 여기 보내서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실력이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저 공을 한번 보고요. 네. 얘가 여기서 딱 잡고 있네. 한번 빼본 거고요. 요번에는 조금만 더 움직여서 네. 일단은 이제 이 공을 키스를 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이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쪽으로 내려오게 하면서 치려고 이제 끌어치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공으로 얘를 원쿠션을 쳐갖고는 맞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잘 나오나 모르겠네. 예. 딱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예, 뭐 보세요. 설명 드리시면은 내가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얇게 치면서 얘를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일접구가 코너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두꺼우면은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얇아야 온다. 그게 자신 없다. 그건 내가 얘를 100%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다음 공은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근데 여기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쳐야 돼요. 그럼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치셔야 돼요?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수가 뭐냐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보세요. 이만큼 더 오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얘를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원쿠션을 치셔야 돼. 키스 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다음 공이 조금이라도 좀, 뭐라 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려면은, 직접 키스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 100% 치면은 단구션에 걸려 있으니까 90% 치면서 얘를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저 공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치면은 또 갔다 오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쉽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일부러 예를 한번 쳐볼게요. 끌어치기 느낌으로 그냥 충격만 딱 줘서. 네. 내가 일로 온 거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려고 미리 온 거예요. 예. 네. 지금도 얘 쳐서는 더 이상. 그럼 이제 또 요번에 키스를 치면서 여기다가 마친다 생각하. 그러면서 이제 얘가 조금 약하네요. 왜냐면 이렇게 끌어치기 비슷하게 지금도 또 아까 그 상황하고 똑같으죠? 직접 치면 또 나쁘게 해야 되니까 원포션으로 헤드는 안 주고 그냥 무게점만 주고 약하게 치셔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럼 요번에 이걸 못 칠 것 같아요. 기울기가. 그럼 이쪽에 와서 저 공을 또 회전 없이 뭐 한 10분의 1 정도 두께다가 그냥 툭 치시면 쪽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칠 게 없잖아요. 더 이상은. 예? 한 번 더? 한 번 더가 없는데? 이렇게? 아니, 아까 좀 치시고 자세가 안 나오죠, 자세가. 아, 이쪽에서? 아. 아, 그러네요. 김현이 말이 맞아서, 저 공이 치매로 가서 맞으니까. 이야, 역시. 저 배웠습니다. 네?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사부림이 잘 만나가지고. 아, 잘 안 들려요. 사부림이 잘 만나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맞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한번 이렇게 숙여서 보시는 거야. 얼마 정도의 두께를 쳐야지 저 공이 맞는지. 그러면 그 공만 생각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